자, 이번에는 방통법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기준이 이겁니다. 지난 이제 2016년, 17년,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고 완전히 적폐청산이라 그러면서 그때 뭐 보수는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죠. 그 씨를 말릴 때 모든 미디어의 권력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다 가져갔지 않느냐. 그걸 다 가져가서 완전히 보수는 정말 파렴치범, 범죄 집단, 그렇게 몰아붙이고 적폐청산을 최대한, 또 문재인 정부의 홍보는 극대화하는 쪽으로 갔지 않느냐. 이게 이제 지금 현 정부의 판단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 방송사의 경영진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방송사의 경영진의 운영에는 다분히 이 노조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는 좌시할 수 없고, 그것을 일단은 바로잡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또 윤석열 정부의 방향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국회가 여소야 되니까 국회에서 이제 할수 있는 것은 탄핵이에요. 탄핵이에요.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킨다 그러니까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왜? 해야 될 일, 하겠다고 하는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사퇴를 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그래서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일 때도 그렇고 두 명으로 결정을 했어요. 왜?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왜두 명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는 법적인 거예요. 법입니다. 만약에 이두 명이라는 것이 불법이라면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불법이라 그러면은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켰을 때 헌법재판소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방통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는 이 방송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재정위원회 과반수예요. 재정위원회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있으면 2명이어야 되고 4명이 있으면 3명이어야 돼요. 4명이 있으면 3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명이면은 2명이 찬성을 해버리면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몇 명이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은 마음에 들었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위반이 됐느냐, 위반이 아니냐를 따져보면 위반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두 명이기 때문에 빨리 야당에서는, 이걸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야당에서는 야당 몫을 두 명을 방통위원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아, 최민희 지금 가방위원장이 방통위원이 안된 것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 빨리 교체해가지고 이 사람 해주십시오. 또 야당 한명더 추천하고, 그 다음에 여당도 국회 추천으로 한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총세 명이에요.
3명이 추가되면은 기존에 있던 2명하고 3명이 합해져서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안 했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자, 5명이 채워지면 이제는 야당이 뭐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야당이 그걸 불법이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이다 이야기를 못해요. 왜? 야당 몫이 두 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재정위원 가반수로 의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5명 중에 3사람은 친여 성향이야. 그러면 5명 중에 3명이니까 다 의결이 될 거예요. 야당 의원 2명이 아무리 쌩 난리를 부려도 아니 5명 중에 3명이니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이에요. 그거는 뭐라고 말을 못해. 아니 5명 중에서 재적위원회 가반수니까 3명이잖아. 그래서 야당은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니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일 때 이렇게 다 했어요. 가반으로 다 했다는 말이에요. 가반으로 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박문진 이사도 선임이 되고 MBC 사장도 바뀌어야 돼요. 야당이 반발도 못해요. 왜? 5명 중에서 3명이 결정했으니까. KBS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합법적이에요. 야당이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 때 해오던 것을, 한상혁 위원장 때 해오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싫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통법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 자, 이러면은 이제 견제가 가능한 거예요. 왜? 다섯 명에서 재정위원 가반이 아니라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이 의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이 의결해야 된다. 그러면은 야권 두 명이 발목을 잡으면 못하는 거예요.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방통위원은 원래 탄핵을 못 시킵니다. 다섯 명 중에 네 명이잖아요. 다섯 명 중에 네 명으로 이렇게 법을 바꿀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네 명으로 법을 바꿔놓으면 방통위원장은 야당이 여소야되면 언제든지 방통위원장은 또 탄핵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당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민주당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야, 방통위원장 탄핵시킬 거야. 우리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안 될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한상혁 방송위원장일 때도 이게 위법이었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럼 그게 위법이었어야 되잖아요. 아니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결정하는 것은 합법인 거예요. 다섯 명 중에 세 명. 그런데 추천을 하라고 하니까 안 하죠. 왜? 하는 순간 민주당은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하라는 사람은 추천을 안 하고 계속 두 명, 왜 두 명이냐, 왜 두 명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두 명을 추천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추천하면 돼요. 추천하면 돼요. 그러면 여당도 추천해야 되거든요. 여당은 추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당 추천 안 하면 대통령이 야당으로 추천한 사람 임명하겠어요? 안 하겠죠. 추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하던 것처럼,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 하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이 모른다? 모를 리가 없죠. 민주당도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다 방통위원도 했는데, 방통위원을 했던 사람인데, 아니 양문석 의원 방통위원 했잖아요. 김현우 의원 방통위원 했던 사람이에요.
가방위원장 최민희 방통위원장 할 뻔했던 방통위원 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다 알아.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알면서. 두 번째. 왜 또 지금 문제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 KBS가 9명인가요? KBS가 9명, 9명, 6명. 이 지금 현재 KBS, MBC, EBS, EBS, KBS, MBC, EBS. 이사들의 숫자가 뭐 10명 미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을 늘리자 이거야. 느닷없이.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안 늘렸잖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늘리자는 말 한 적도 없잖아요. 자기 할 때는. 늘리자는 건 왜 늘리자는 거냐? 취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싸해요. 정권 때마다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고 어쩌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 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흔들리니까 여러 명의 이사들이, 여러 명의 이사들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독립적으로 KBS를 운영할 수 있는 사장을 임명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을 그럼 사람 많다고 가능하고 사람 적다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 요리사 20명 투입되면 음식이 맛있고 요리사 5명 투입되면 음식이 개떡이에요? 논리구조가 안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람이 많을수록 더 이념 판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추천하는 단체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단체 이 사람을 이사를 시켜주세요 하는 추천하는 단체가 무슨 뭐 언론 어쩌고 하는 단체 기자협회 어쩌고 하는 단체 또 무슨 학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이렇게 이념 성향이 다분히 있는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더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더 이념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를 다 이념으로 그냥 탄핵 국면에서 적폐청산이라고 보수를 다 씨를 말려버리고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고 이런 식으로 막 이분법하는 시도를 전개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거의 뭐 두동강이 나버리고 이런 판에 뭐 어느 학회인들, 노동단체인들, 언론단체인들 완전히 중립적이다. 너무 중립적이라서 정말 극중주의다. 극중주의다.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체가 그런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어디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누가 정하는 거죠? 국민이 정하는 건가요? 하늘이 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논리구조가.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은 기존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했었으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시절에 했었던 거니까 그대로 쭉 가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제도라는 게 적어도 적용이 되려면 22대 국회가 아니라 23대 국회에서 적용이 돼야 될 거고 또 이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 적용이 되고 그런 유예기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바꿨을까? 기존에 민주당이 해왔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해왔던 대로 그것을 마다하고 자기들이 손해보면서 바꿨을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제도,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할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뭐냐? 자,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그는 그 다음 국회, 또는 그 다음 정권, 정부와 관련된 거라면 그 다음 정권에서, 이번 정권이 아니라 2027년 대선 이후에 들어서는 그 정권부터 적용을 하자. 그게 상식이고 기본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 임기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 바꾸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못 바꾸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 이건 무슨 이야기죠? 배 소장님 술 좀 자제하세요. 아, 누가 저를 보셨나요? 베텔게우스. 네. 배 소장님 술 좀 자제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아, 저 술 많이 마시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술은 덜 마시는 게 좋으니까요. 자, 이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이 KBS, MBC 사장을 결정할 수 있는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을 했죠. 또 KBS 이사도 임기가 끝나거나 또는 임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의결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편향적으로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상화 하겠다는 그 의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또 민주당에서는 자,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퇴를 안 할 것 같아요. 왜? 일단 가장 중요한 방문진 이사와 또 KBS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을 단행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중요한 방송, 또 통신, 이 환경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은 많지만 계속해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사태로 응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진숙 후보자가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보자.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탄핵 사유가 있는지,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탄핵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두 명이 의결한 것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다? 탄핵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미 지난번에 YTN 대주주 주주 변경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헌법재판소를 가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될 일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갔더니 이것도 빨리 신속하게 결정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매우 긴급하고 또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위원장의 업무 자체를 지체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숙 위원장이 탄핵을 당하면 한 명의 김태규 방통위원이 있지만 사실상의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방통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빨리 판결을 내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 오래 시간을 끌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안으로라도 빨리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면은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방통위원장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 만큼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탄핵을 그대로 안고 헌법재판소로 돌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게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 의결과 요구에 대해서 기각한다라고 판결 내릴 것이, 선고를 내릴 것이 거의 100% 가까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방통위원회의 운영이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